네, 안녕하세요. 카드 슬래시 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 아스테릭스입니다. 원래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와 같은 사이즈 추천 콘텐츠를 할 때는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저 혼자만, 다른 식구들은 이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잠시 쉬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혼자서 지난번 아와레가시에 이어서 이번엔 아크테릭스를 사이즈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제타, 솔라노, 아톰, AR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 제타 같은 경우는 흔히 그냥 등산복, 바람막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소재,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투레이어로 만들어진 고어텍스 자켓입니다. 사실은 제가 바람막이라는 아이템을 한 번도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거를 살까? 그래도 기본인데 검은색을 사야 되나 싶었는데 29센치에서 20%나 할인하는 컬러더라고요. 왜 컬러가 너무 독특해서 그런가? 많이 구매 안 하셨나? 그래가지고 전 이왕 처음 사는 거 검은색보다 뭐좀 튀는 색깔 구매하면 어떨까 싶어서 요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한번 입어보면 제가 입은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사실 제타가 사실 제가 입어본 아크테릭스 옷 중에 가장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이 제타 같은 경우는 안에 베이스 레이어를 입고 미드 레이어를 입고 뭐 보온 재킷 입고 그 다음에 제 후반부에 싸 입는 그런 쉘 재킷이다 보니까 안에가 이제 빽빽하게 이제 입고 나서 마지막에 걸치는 옷이니까 좀 넉넉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또 팔이 너무 길어요. 미디움 사이즈인데도 진짜 팔이 확실히 외국 서양 브랜드라서 그런지 제팔 길이로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고 밑단에 드로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입을 때는 이제 이러한 느낌이지만 등산용보다는 패션용으로 구매를 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스타일링에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일단은 조이고 그 밑단을 뭐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진짜 커서 제가 뭐 사실 등산용으로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신다면은 스몰 사이즈도 충분히 가능은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미디엄 사이즈를 하니까 팔도 일단 길고 소매 통도 이만큼 남고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등 쪽, 어깨 쪽이 접히죠.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는 크게 오버사이즈로 입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디엄 사이즈를 샀고 혹시 제타를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은 평소 입으신 고객님이랑 평소 시청자분들이 입으시는 사이즈에서 뭐한 사이즈 다운을 해서 입는다거나를 기본으로 위아래를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용도에 따라서 사이즈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타의 단점, 이게 또 장점만 있는 옷은 아니니까.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다음 패션용 아이템으로 제타를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트레이어 고어텍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땀이 배출이 안 됩니다. 너무 더워요. 봄, 가을에 간절기에 입기는 참 좋긴 한데, 까딱 한, 낮 기온 24, 5도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땀 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게, 보이시나요? 왜 이러지? 왜 이게 힘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 모자, 요, 앞섬에서 모자 쪽으로 올라가는 이 패턴에서 오는 그런 차이라고 할까요? 패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 같은데, 내 뒤에 모자가 이만큼 크다 보니까 그만큼 원단의 무게가 많이 느껴지고, 이쪽이 뒤로 딸려가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펼쳐 입거나, 뭐, 올리고 입거나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저한테는 조금 애매한. 그렇지만, 하나 정도는 사볼 만한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옷이 솔라노 후디입니다. 솔라노, 또 이게, 제가 아크테릭스를 하나씩 살때 보니까 그 꽂히는 짤들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 입고 멋있게 입은 그한 장의 짤들을 보고 와 이건 입고 싶다 해서
본 그런 짤들이 있는데 뭐 제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원중이나 루이비통, 버지라블로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보고 색감을 보고 이제 구매를 했다면 솔라노 같은 경우는 이 크러쉬님이 그냥 올린 사진을 보고 그 솔라노가 이런 자켓이 있구나를 알았고 이번 ELSS 룩북 흑인 모델 룩북을 보고 와 이거는 이 컬러 무조건 사야 되겠다 싶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앞에 입어봤던 제타의 고어텍스보다는 조금 더 얇고 투습성이 그래도 탁월한 고어텍스 인피니움 소재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도 얇은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간절기에는 정말 딱 이렇게 안성맞춤인 자켓입니다. 실제로 입어보니까 일단 뭐 보온, 방풍 이런 건 도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가볍습니다. 아크테릭스의 옷들은 대부분 기능성에 좀 초점을 둔 옷들이 많기 때문에 경량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휘뚜루 마뚜루 그냥 아무 때나 입을 수 있고 솔라노를 입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솔라노는 진짜 만족도가 높습니다. 꼭 이거 솔라노 다음 시즌에도 사고 그 다음 시즌에 사고 뭔가 컬러별로 좀 하나씩 모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만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벼움, 따뜻함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크테릭스 옷이 그렇다시피 밑단에 드로우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입으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이제 요거 제타보다는 그래도 좀 정 사이즈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저는 크게 입고 싶어서 이제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만약에 뭐 등산용이나 이런 가벼운 트레킹용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은 뭐 미디움 사이즈 뭐 원래 기존에 입으시던 정 사이즈에 입으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제가 엑스라지도 한번 입어봤는데 엑스라지는 이제 너무 기장이 길어서 입을 순 있지만 라지 정도로 타협을 보자 그래서 라지를 요거는 뭐 편하게 아무데나 펼쳐서 입어도 좋고 이렇게 밑단 당겨서 짚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연출해도 좋은 옷입니다. 아크테릭스 미국 공홈에서 이제 구매를 넣었는데 뭐 재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구매를 넣었는데 한 일주일, 2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외국 아크테릭스 공홈에서는 배대지도 걸르고 카드도 걸르고 결제가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구매해야 되는데 이거 입을 날이 얼마 없는데 또 더워지는데 차라리 미루다가 아마존도 사실 직구 하시려면 아마존에서도 요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활용해서 30만원? 31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관세 포함하니까 혹시 좀 가격이 있죠? 네 드디어 왔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 아톰 AR이고요. 아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입는다고 하면은 아톰을 입고 그 위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입는 뭐 이런 느낌으로 보온 자켓 중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번 겨울에 지난 겨울에 패딩 대용으로 좀 괜찮고 가볍고 좀 검은색인데 포인트가 되고 가볍고 따뜻하고 좀 괜찮은 그런 패딩을 구매를 하려고 찾는 도중에 도저히 예쁜 걸 못 찾겠더라고.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아톰 AR입니다.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로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빔즈와 콜라보를 진행했던 상품입니다. 발매가가 제 기억으로는 4만엔대? 4,50만원 정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활용해서 겨우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완벽한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이 검은색의 주황색 조합을 제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입어보면 이 겨울도 아닌데 겨울 라이터를 입으려고 하는 경우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것도 솔라노와 비슷하게 정 사이즈 정도로 처음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도 크게 좀 넉넉하게 가장 최종 아우터의 균형으로 입고 그래서 저는 좀 넉넉하게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근데 아톰은 진짜 가볍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영하 20도가 넘은 한겨울 그렇게 입기에는 뭐 추울 수도 물론 추울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추위가 그렇게 자주 흔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라면
한 겨울철 나기에는 충분한 아우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톰 같은 경우 이제 LT, AR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라이트하게 더 가볍고 경량화돼서 뭐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버전이 있고 AR이라고 해서 올라운드 그것보단 조금 더 보온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겨울용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AR을 선택을 했고 아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온재가 그런 다운류가 아니라 코어로프트라고 해가지고 뭐 솜입니다, 솜. 근데 이제 좀 잘 만들어진 솜이라고 할까요? 훨씬 더 가볍고 성능이 좋은 합성 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아크테릭스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하실 때 정수 사이즈 정도로 처음에 생각을 해주시고 오버 사이즈 저처럼 크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해서 라지 사이즈 저처럼 이 정도 느낌 나오니까 라지를 구매하시면 좋고 뭐 미디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저는 크게 입고 싶어서 라지를 구매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크테릭스 3총사 3대장 이제 제타, 솔라노, 아톰 세 가지 순서대로 만나보셨고요. 사실 아크테릭스가 어쨌든 등산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 스펙에 어떤 사이즈를 입으면 이런 느낌이 나올지 전혀 처음에 감이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많이 입어보고 커뮤니티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사이즈감을 알기가 어려워서 혹시나 다음 가을 겨울에 FW 시즌 준비하면서 혹시 아크테릭스에 대한 사이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모델마다 자신의 스타일링 취향마다 사이즈를 고르는 팁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사이즈 실패 없이 꼭 성공적인 쇼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또 더 좋은 브랜드, 더 사이즈 헷갈리는 브랜드, 사이즈 꿀팁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브랜드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